아이를 낳으면 최저 1%대 금리로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. 출시 반년 만에 대출 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1억 3천만 원인 부부 합산 연봉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, 25년에서 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소득, 뭐 그런 환경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.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 공급은 추가 출산하면 한번더 기회를 주고,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.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최대 1만 4천 호를 공급하는 한편 약 1만 호가 추가 배정되도록. 이미 시행 중인 저출산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대출과 청약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데,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도 대출 문턱을 낮춰 가계빚 급증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또 대출과 분양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. 대출 중심이다 보니까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빚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고, 빚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. 집 문제로 결혼 자체를 미루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 대책도 추가되어야 합니다. SBS 재희원입니다.